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사는 남자 싱터뷰의 제이콥입니다. 여러분, 국민 중에서 약 17%가 백만장자인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이전에 고철을 팔아서 생계를 겨우겨우 연명했던 가난한 국가에서부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다라고 불리는 싱가포르가 지난 3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제사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시작점은 약 200여 년 전 영국인 래플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를 돕자면 래플스경은 대한민국의 시초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전에 싱가포르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영향권 하에 있었으나 사실상 버려진 섬이나 마찬가지였고 국가라기보다는 말레이시아에 속한 하나의 섬마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영국의 항만 해군 기지로 활용이 되다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적 탈식민지화가 이루어지며 싱가포르 또한 국가라는 독립적인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당시 말레이 연방 중 하나의 주정부로 일개 주정부인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총리의 입김이 강해지자 화교가 많았던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통치하려 든다며 위협감을 느낀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를 말레이 연방에서 강제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1965년 8월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하며 신생 독립국이 됩니다. 강제 독립을 하게 된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광복처럼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고 냉혹했습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싱가포르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 하나 없었고 제조업을 하기엔 기술 또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농업을 진흥하기에는 토지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심지어 인구 또한 적어 노동력을 통한 성장 또한 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지도자 리콴유는 위기에 직면했고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싱가포르 분리 독립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싱가포르를 버리지 않은 탓일까요? 싱가포르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수로 한 가운데 위치하여 배들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죠. 마치 고속도로에 하나밖에 없는 휴게소라고 할까요? 당시 영국 해군기지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 해군기지는 싱가포르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싱가포르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67년 영국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며 싱가포르는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국 해군이 떠난 후 초기에 영국 해군이 버리고 간 패선들을 해체하여 얻어낸 철을 활용해 경제를 지탱을 합니다. 정말 비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리콴유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내수 위주의 성장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위한 산업화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산업화를 위해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국가에 돈을 빌려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콴유가 생각해낸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의 경우 차관 경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었는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 모델을 뜻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차관을 통한 산업화의 밑천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즉 한국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산업화를 일구고 빌린 돈을 차차 갚아나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격이 강했다면 싱가포르는 외국 자본이 싱가포르 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만드는 외국 직접 투자 방식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개방 정책을 펼치며 외국 자본 투자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관세를 거의 없앴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로 낮추며 해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에게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많은 중국 자본을 싱가포르로 넘겨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래서 초기에 중국발 검은 돈을 중심으로 점점 투자가 유치가 됩니다. 현재까지도 세계의 거부들이 돈 세탁을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자본가들에게 예민한 세금 문제가 싱가포르에서는 감면 및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즉, 싱가포르는 물리적으로 단순한 교통의 요지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거쳐 지나가는 자본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이 더 컸습니다.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외국인 투자 유치로 기인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준비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항구로 쓸만한 기가 막힌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의 주유소, 바다의 정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 견인을 한 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당시 석탄과 석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과도기 시점이었습니다. 1930년대 석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 시대가 열리고 50년부터 디젤 엔진선이 본격적으로 바다 곳곳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선이 바다를 누비기에 중간 기착지가 너무도 부족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달리는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었던 것이죠. 8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하는데 휴게소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항해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휴게소가 없다면요? 싱가포르는 석유를 들여와 정제, 정류하고 또 선박이 주유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점을 해나갔습니다. 결과는 또 대성공이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전례 없던 석유 국제시장이 싱가포르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대부분 석유가 싱가포르를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선점 효과와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이후 수십 년간 싱가포르 룽주항은 세계 1위 항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의 정류 공장과 저장 시설을 유치했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 선박용 석유 거래 시장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석유 정제 및 저장을 통해 큰 자본을 확보한 싱가포르가 21세기 또다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멈추면 도태된다는 것을 과거에 뼈저리게 느낀 싱가포르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공업화 추진과 물류,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의 중심지로 변신을 꾀하였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치안, 첨단화된 인프라,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전 국민의 중국어와 영어 회화가 가능한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재들로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 및 금융의 허브가 됐고 마침내 세계 3대 금융 중심지인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과거 단순 조립 제조 산업 기반을 탈피하여 전자, 바이오, 화학,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에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고 금융업에서도 시너지를 일으키며 2차, 3차 시너지까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항만과 투자 그리고 금융이라는 경제성장 세 축을 완성시키며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성장 모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무역주의와 시장 메커니즘을 철저히 따르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개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 교과서적인 모델입니다.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적절하고 투명한 소득 재분배로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경제성장 영웅으로 불리는 리 쿠안 유 전 총리가 생각하는 국가 경제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쿠안 유는 글로벌화가 되어가는 세계 추세에 걸맞는 내부적 제도와 법 제정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 부정부패를 뽑아버렸었고 어느 국가보다 투명한 정치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로서 언론 자유도는 최하위이고 민주주의 지수도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북한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지수 또한 최하위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 엄벌에 처했으며 공무원에게 큰 연봉을 줌으로써 나라 정책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제1언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계 화교 사람들이 주류이고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뿌리내리기 위해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영어를 강제했다면 중국인들의 반발이 컸을 것입니다.
다만 시장 논리에 따라 영어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감으로써 자국민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자기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산성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자국민 인재 개발에도 열을 올렸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투자자와 정부 사이에 두터운 비즈니스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기업에게 비즈니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인재 공급 및 고용의 유연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싱가포르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온 국민들의 교육은 필수적이었고 지도층은 창의성과 배우려는 자세, 좋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나라 싱가포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부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북한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면서 둘 다 일당 독재 국가이고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국가 리더가 바라보는 국민적 성장과 국가적 발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싱가포르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많은 독재 국가의 리더들이 싱가포르를 경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민주주의가 독재 국가가 경제 성장이 더 좋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가진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생산을 하고 제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유용하였나요?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는 남자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